이런 비주얼의 LA 갈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달콤하고 풍미 좋고,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LA 갈비를 만들어 볼 건데, 그냥 LA 갈비가 아니고 기네스에 등재될 만한 LA 킹 갈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 소갈비부터 손질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좀 잘려야 손질하기가 쉽거든요. 지금 이게 휘어져 있다 보니까 살을 이쁘게 뗄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거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LA 킹 갈비 손질 끝났습니다. 비주얼 장난이지 않아요? 와, 그냥 상에 막 깔아갖고, 와 이거 그냥 볼만해 진짜. 자, 이제 제가 LA 갈비 양념을 만들 건데, 이 레시피는 표로 띄워드릴 거고요. 옛날 영상 중에 LA 갈비 만들었던 그 레시피랑 똑같은 레시피인데, 그때랑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진짜 배를 썼는데 제가 배가 없어가지고 지금 갈아 만든 배를 사왔어요. 그래서 갈아 만든 배를 넣었고요. 마늘, 생강스, 미림스, 파. 원래 청양 넣었는데 제가 요즘 갈수록 더 맵찔이가 돼가지고 그냥 꽈리 넣었습니다. 꽈리도 요즘 막 매운 건 엄청 맵더라고요. 엄청 잘 갈린 것 같고요. 냄새 좋아. 참기름 향 너무 좋고요. 아까 손질해놨던 고기에 부어줄게요. 저는 너무 달달한 거는 싫어하기 때문에 굽기 전에 진짜 잠깐 재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만 재워도 단맛은 충분히 나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좀 기다렸다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핏에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입니다. 와, 진짜 이런 비주얼의 LA 갈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와, 이 고기만 해도 진짜 얼마야. 자,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미쳤다. 너무 맛있다. 어떡해. 이게 보면은 그냥 바베큐처럼 막 푹 익힌 게 아니고 그냥 구이처럼 미디엄 웰 정도로 익힌 거거든요. 제가 핏에서 한 30-40분 정도 구웠을 거야. 근데 너무 달콤하고 풍미 좋고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미치겠다. 확실히 구이랑은 조금 다르고 이렇게 두껍게 먹으니까 스테이크 레스토랑에서 한국식 아시안 LA 갈비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 것 같아요. 이 간장 향이 약간 익으면서 나는 냄새가 진짜 맛있잖아요. 지금 그 갈비 양념 익은 훈연된 냄새가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진짜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는 맛 때문에라도 올라가야 돼요. 맛 때문에. 이제 직원들이랑 좀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식어가지고 그릴에 살짝 한 번 더 구워왔고요. 와서 고기 한 입씩 먹어. 와, 봐. 형아 이제. 육즙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장난이다. 이거 진짜 맛있어. 양념 진짜 맛있다. 와,